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전통 회화에서 엣지를 세네 가지 정도로 나누고 그에 따라 페인팅하는 기법들이 발달해 왔었는데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렇게 디지털 페인팅에서도 전통 회화와 비슷하게 엣지 부분을 페인팅하라는 가이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보통 하드 엣지, 소프트 엣지, 로스트 엣지는 용어가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조금씩 다르게 불려요. 최근에는 보통 펌 엣지로 지칭되고 있어요. 자, 포토샵 기본 둥근 브러쉬를 사용해 각 엣지들을 그리면 이렇게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상당히 여러 번 덧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 로스트 엣지는 시간이 배로 더 드는 경우가 많죠. 뭐 에어브러쉬로 하면 간단하지 않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까봐 에어브러쉬로도 칠해봤어요. 어때요? 역시 여러 번 덧칠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래도 기본 둥근 브러쉬보다는 시간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하지만 스머지 툴을 사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엣지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애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 오늘 스머지 툴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린 뒤에 스머지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만드는데 몇 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기본 바탕이 되는 밑그림을 그리고요. 이때 각 부위별로 레이어를 각각 따로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얼굴에는 아주 기본적인 음영과 선만 그려 넣어 주세요. 그 뒤 각 부위들을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눌러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레이어를 만들고 멀티플라이 속성으로 변경하시고 색을 적절히 선택한 뒤에 선택된 부위에 채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음영이 깔리게 해주세요. 이때 컨트롤과 U키를 눌러서 색을 원하는 대로 적당히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버레이 속성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색은 흰색으로 선택하시고 키라이트 부분인 밝은 영역을 얼굴의 굴곡에 따라 적절히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오파시티를 줄인 상태라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파시티를 100으로 하면 너무 하얗게 타니까 65%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뽀샤시하게 보이도록 SSS 및 블룸을 그리면 되는데요.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고 속성은 컬러 닷지로 해주세요. 붉은 계열색을 적절히 선택해서 필요한 부위에 조금씩 칠해주시면 이렇게 뽀샤시하게 보여질 거예요. 이때 브러쉬 크기를 부위별로 적절히 잘 조절하셔서 힘을 빼고 살짝 칠해주세요. 뽀샤시하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 부분을 칠해야 하는데요. 레이어를 오버레이 속성으로 만들고요. 색은 밝은 보라색에서 밝은 남색 계열로 선택 후 칠해주세요. 이때도 얼굴의 각 부분들에 브러쉬를 아주 약하게 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환경광을 칠할 건데요. 오버레이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색을 채도가 높은 파란색으로 선택하시고요. 콧등, 인중, 턱, 미간 등지에 조금 티가 난다 싶은 정도로만 살짝 칠해주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아주 약하게 살짝살짝 칠해주셔야 색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테일을 살리면 되는데요. 눈에 반사된 빛, 볼의 홍조, 머리카락 부분에 적절한 음영, 마지막으로 속눈썹을 그려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스머지 툴을 이용해 날카로운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하면 모든 작업이 끝인데요. 작업된 레이어 그룹을 선택 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복사된 그룹을 하나로 합쳐 주세요. 그 뒤 스머지 툴을 선택하시고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로 고르시고요. 방금 엣지 네 종류를 설명드렸을 때처럼 얼굴에서 날카롭게 그려진 부분 중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을 적절히 건드려서 뭉개주세요. 이렇게요. 모든 날카로운 엣지 부분들을 다 뭉갤 필요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뭉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작업한 스피드 페인팅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본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얼굴을 그려보시고요.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날카로운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뭉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